안녕하세요. 산 따라 물 따라 여행을 즐기는 권쌤입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있는 백무동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내 백무동에서 시작되는 한신계곡 탐방을 서둘렀습니다. 백무동 종합안내도를 보며 볼거리를 확인해봅니다. 주차장 부근에 있는 천황알매 공원을 잠시 들렸습니다. 천황알매는 지리산을 관장하는 여신인 셈인데요. 마고할미라고도 부른답니다. 인자한 천황알매는 부탁하는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올라갑니다. 벼슬아치들이 쓰던 탄건을 닮은 탄건바위가 있군요. 이곳에서 관직에 관련된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지겠지요. 마시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지혜의 샘도 있네요. 좋은 기운 받아 소원 성취를 빌고 내려갑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한신계곡으로 탐방길을 나섰습니다. 등산로 가장자리에는 벌써 벌개미취가 피어있네요. 벌개미취 꽃말은 너를 잊지 않으리입니다. 백무교라는 작은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제는 지리산 국립공원 영역에 완전히 들어섰군요. 등산로를 따라 5분쯤 가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은 장터목, 오른쪽은 세석평전으로 오르지요. 약간 움직임이 좋았어요. 빠져. 예. 세석길을 네, 계속 따라가면 한신계곡이 나옵니다. 예, 오케이. 지리산 등산로치고는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옛날 산림벌목하던 임도가 지리산 등산로가 되었답니다. 세석길은 조금씩 조금씩 경사가 가팔라지는군요. 잠시 쉬는 동안 후미에 있던 회원들이 따라오네요. 한신계곡은 칠선계곡과 뱀사골과 함께 지리산 3대 계곡인데요. 지리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백무동에서 세석고원까지의 10km에 이르는 계곡입니다. 20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이어지는 만큼 유래도 갖가지입니다. 깊은 계곡이라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껴져 한신계곡이라 했다지요. 또 계곡이 험난하여 한심하다고 한심계곡이라 했는데요. 발음이 변해서 한신계곡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고생 많습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이 네. 농악대를 이끌고 세석으로 갔었는데요. 바로 저 코앞까지 간 것 같은데.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고 해서 아, 예, 붙여진 예, 이름이라고도 예. 합니다. 계곡과 절벽 사이로 울창하게 우거진 숲길을 걷습니다. 쉼터에서 쉴만도 하지만 다들 곧장 가버립니다. 백무동에서 출발하여 2km 정도 올라왔나요?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천나들이 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곡과 등산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바람폭포라고도 합니다. 철제다리를 건너면서 바라보는 계곡 풍경이 시원스럽습니다. 지리산 계곡의 진면목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천나들이 폭포 쉼터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 물줄기가 한꺼번에 흘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면 간에서 폭포를 거쳐 세석평전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지리산 산행이 아니라서 여기를 반환점으로 삼았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더위를 식혀봅니다. 백무동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하산을 합니다. 수많은 바위로 이루어진 너덜경을 지나갑니다. 하산은 내리막길로 이루어져서 한결 수월합니다. 순식간에 세석길 입구까지 하산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장소인 옛고을이라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들 산악회에서는 피서철 맞이 행사를 벌였는데요. 점심 메뉴는 푸짐한 닭백숙 파티랍니다. 회원님들의 건강을 위해 몸보신을 하는 것이지요. 식사를 마친 다음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계곡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리네요. 큰 바위 틈에는 촛불이 있어 민속신앙 장소 같습니다. 맑은 계곡물은 바라만 보아도 속이 시원합니다. 계곡은 우리들 산악회 회원들이 완전히 장악했군요. 산행 후에 하는 물놀이라 더 짜릿한가 봅니다. 그저 즐겁고 행복한 한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속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물속에서는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데요. 모처럼 수심 깊은 소에서 망중한을 즐겨봅니다. 즐거움을 주는 계곡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네, 됐습니다. 한신 계곡의 물은 쉼없이 흘러 경호강을 이루고요. 남강이 되고 낙동강이 되어 바다로 향한답니다. 노루오줌이 계곡가에서 수줍음을 머금고 피어있네요. 노루오줌의 꽃말은 쑥스러움이라고 합니다. 이곳 백무동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온답니다. 옛날 버부스님이 있었는데 산속에서 길을 잃었지요. 천황할매가 아가씨 모습으로 나타나 길을 안내했는데요. 그날 이후 버부스님은 그녀와 혼인하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결국 버부스님과 천황할매는 혼인하여 8명의 딸을 낳았고요. 딸들은 모두 이름 높은 무당이 되어 전국 팔도로 흩어졌는데요. 천황할매와 버부스님으로부터 100명의 무당이 나왔다고, 그들이 살던 마을을 백무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모처럼 산행과 피서를 한꺼번에 즐긴 하루였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